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파 브랜드, 세 가지 브랜드에서 제가 어제 쇼핑을 했는데요. 요즘 가장 핫한 H&M, 자라, 에이스컨즈. 제가 쇼핑한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일단 자라에서 네 가지 제품, 그리고 에이스컨즈에서 하나, H&M에서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니트류, 뭐 셔츠류, 뭐 이너 제품, 이렇게 구매를 해봤는데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부터 좀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제품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라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하늘색 니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컬러 때문에 사실 꽂힌 제품이에요. 제가 보통은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의 니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쇼핑을 하면 이런 컬러들로만 눈이 가더라고요. 이제 이게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일반적인 니트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가벼워서 놀랐던 제품이고, 이게 사실은 좀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긴 해요. 사이즈를 스몰 사이즈로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해도 오버하고 편안한 느낌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착용했을 때 어깨선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제품도 저는 많이 없는데, 니트를 딱 맞거나 좀 핏한 제품을 보통 선호를 많이 하고 오버핏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입었을 때 되게 아방해 보이는 핏에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켜주고 싶은 귀여운 핏이라고 할까? 이게 소매는 제가 팔이 이렇게 짧은 편은 아닌데 한이 정도거든요. 너무 긴 편도 아니고 괜찮았고, 기장도 제키 기준으로 한이 정도 오거든요. 엉덩이 반 정도 덮는 정도의 기장이라 뭐 와이드한 청바지 제품이랑 매치해도 예쁘고, 딱 달라붙는 청바지랑도 매치하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지금 요 안에다가 따로 뭐 이너 제품을 착용하지는 않고 착용을 했는데도 전혀 까끌거리지가 않거든요. 되게 부드러워요, 재질이. 금액이 57,900원인데 니트치고는 그렇게 비싼 것도 그렇다고 뭐 엄청 싼 제품도 아닌데, 근데 이 정도 퀄리티의 핏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컬러감도 밝은 이런 하늘색 컬러여서 딱 착용했을 때 확실히 다른 컬러들에 비해서 얼굴도 되게 화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서 첫 번째로 이 하늘색 니트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은 요 단가라 니트 제품이에요. 카라 디자인이 길게 들어가 있는 단가라 니트 제품인데,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니트에 비해서는 조금 무게감이 있거든요. 넥라인 부분이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여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요목 부분이 전혀 답답해 보이지 않게 착용을 할수 있던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카라 디자인이 길게 되어 있어서 짧은 카라보다는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 너무 이렇게 착용하는 것보다 약간 내려가지고 착용을 하면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주면서 캐주얼한 느낌도 나게 할수 있는 제품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카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어요. 너무 흔한 디자인도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소매 기장이 이 정도, 너무 긴 제품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추우니까 이렇게 착용하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단가라는 가장 기본 디자인이잖아요. 청바지랑 같이 매치해도 괜찮고 슬랙스랑 같이 매치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기장은 요 정도, 거의 비슷해요. 아까 그 니트랑 이런 오버한 제품은 자라가 보통 체형이신 분들은 웬만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 착용하셔도 그냥 무난하게 착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엑스스몰 사이즈 구매를 했는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잘 맞습니다. 일반적인 쫀쫀한 니트 재질이라서 전혀 까끌거리지가 않거든요. 그냥 단독으로 착용해줘도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이 셔츠 제품이에요. 제가 보통 셔츠 느낌의 제품은 평소에 잘 입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올렸던 룩북 영상을 봤을 때 셔츠는 구매를 하거나 보여드렸던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흔한 셔츠 디자인이 아니고 되게 특이하게 팔 부분에 단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떼서 입을 수도 있고 달아서 입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뗀 것보다는 그냥 달아서 입는 게좀더 이쁜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디자인의 포인트를 줘서 착용했을 때 괜찮았던 제품인데, 이런 셔츠 느낌? 근데 이거는 여기 위에 부분 단추가 없어요. 핏한 셔츠가 아니고 오버한 느낌의 셔츠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매장에 사러 갔을 때 와이드 청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보통은 셔츠를 청바지 안에 넣어서 입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빼서 입어봤는데 직장인 느낌?
스타일도 나면서 오피스룩에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캐주얼한 오피스룩. 소매는 엄청 길진 않아요. 아직은 춥잖아요, 겨울이라서. 더 따뜻해졌을 때 얇은 자켓이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은 힙한 느낌도 낼 수 있고 캐주얼한 느낌도 낼 수 있게 착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자라에서 구매한 마지막 제품인데요. 바로 이 크롬 니트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매장에서 딱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피팅룸에서 착용을 해봤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단추랑 단추 사이 부분이 엄청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거를 입었을 때 그냥 일반 크롬 니트랑 똑같은 느낌이겠지 하고 입었는데 여기 중간 부분이 엄청 벌어져서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핏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은 꼭 이너에다가 나시라든지 크롭탑이나 이런 제품을 같이 착용을 해서 입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었는데 이게 너무 벌어지길래 내가 너무 뚱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살이 쪄서 이게 벌어지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자라 홈페이지에 그 모델 컷을 찾아봤는데 이게 그렇게 입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모델분은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냥 이걸 착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평소에 그렇게 야하게 착용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안에다가 뭘 착용을 하고 한번 입어볼게요. 딱 요런 느낌이거든요. 핏하고 좀 날씬해 보이고 많이 파여있기는 하지만 쇄골 라인이나 넥라인이 보여야 좀 더 여성스럽고 힙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뚫려있어요, 손가락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착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일도 없고. 제가 이거는 사이즈를 라지를 착용을 한 거거든요. 완전 핏하게 나온 제품인가 봐요. 크롭한 기장이기 때문에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라든지 좀 슬랙스랑 같이 매치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이 파져있는 제품은 처음 사보는데 입어봤을 때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자라에서 구매한 총 4가지 제품 이렇게 소개를 해봐드렸고요. 지금 자라에서도 세일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세일 품목에 다 제외가 된 제품이라서 한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괜찮은 브랜드 제품들은 니트 하나에 10만원 넘어가는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되게 합리적인 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라 제품은 끝났고요.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세컨즈에서도 지금 할인을 25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에이세컨즈에서도 예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종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 뭘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매장에서만 제가 1시간 넘게 봤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앙고라 니트 재질의 반팔이거든요. 요즘 이런 어깨 부분이 이렇게 퍼프가 들어간 디자인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도 괜찮고 핏도 괜찮아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아이보리 느낌의 제품인데 요즘 이런 반팔 제품들을 안에다가 폴라티 같은 거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많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 Y2K 패션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뉴진스 느낌으로 이런 거 착용하고 핸드워머 같은 컬러로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제가 이런 느낌의 제품은 처음 입어보기는 한데 스커트랑 같이 매치했을 때 확실히 예쁠 것 같고 이게 재질이 진짜 포송포송하고 부드러워요. 단독으로 착용했을 때 전혀 불편하거나 까끌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전혀 없어서 너무 편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세일 제품인데 정가가 원래 49,900원 제품이에요. 거의 2만원 할인이 들어가서 29,9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에이세컨즈에서 더 구매를 하고 싶긴 했는데 좀 제가 진짜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좀 찾다가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게 됐긴 했지만 지금 세일 기간 25일까지라고 하니까 꼭 한번 매장 가셔가지고 구경해보세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내 돈 내 산이고요. 좀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러분들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지막으로 제가 H&M 제품 소개해봐 드릴게요. H&M에서는 제가 요 폴라 스타일의 두꺼운 니트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좀 두께감이 있는 니트예요. 제가 이 제품은 금액 보고서 진짜 놀랬거든요. 이게 29,900원짜리 제품인데 이거 세일 들어가가지고 거의 15,000원이 할인이 들어가서 14,900원에 구매했거든요. 솔직히 14,900원이면 진짜 거저로 산 거잖아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재질도 되게 쫀쫀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꽈배기 짜임
이라고 해야 되나? 와플 짜임? 짜임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오래 입어도 안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색깔도 약간 브라운 토프 느낌의 컬러여서 따뜻해 보이는 그런 컬러감이라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고.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만 원이에요? 이렇게 목 폴라도 보통 보면은 목 부분이 너무 긴 제품은 불편한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적당한 길이의 폴라 제품이라서 지금 전혀 답답한 느낌 없고 이게 엄청 편하네요. 까끌거림도 물론 없고. 폴라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착용을 하면 목 부분이 너무 짧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폴라를 그렇게 많이 입거나 선호를 하진 않았는데, 짧아 보이고 뭔가 그렇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제가 이 제품도 S 사이즈 착용을 했거든요. 약간 여유로운 핏이라서 좀 감성 있는 느낌으로 착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은 가장 가을 겨울철에 많이 착용하는 컬러다 보니까 그냥 어떠한 하이 제품이랑도 웬만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어제 매장에서 보니까 컬러가 되게 다양한 거 많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그런 컬러들 있잖아요. 뭐 베이지라든지 카키라든지 컬러들이 다 예뻐가지고 여러 가지 다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서도 잘 이쁠 것 같은 이런 토프 컬러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매장 가셔가지고 착용을 해보세요. 진짜 따뜻하고 진짜 편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따끈따끈하게 제가 어제 구매한 세 가지 스파 브랜드, 자라, H&M, 에이세컨즈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사실은 품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을까 하는 마음도 있기는 한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옷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딱이 제품이 봐서 예뻐도 내가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뽕뽑고 입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았잖아요. 뭐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퀄리티라든지 핏이라든지 전체적인 거를 제가 정말 고민을 하고 쇼핑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부분 한번 감안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은 꼭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